사도행전 2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그랬죠? 자, 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 누구예요? 정신이 아직 새벽이라.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성령이 기록하셨지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는 의사잖아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가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근데 왜 누가가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한 것은 누가가 혼자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일행. 최소 바울과 누가 그리고 그 외에 누가 동행했는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아무튼지 간에 지금 바울 일행 그 속에 누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그들을 작별하고 그들은 누구냐. 20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베소에서 건너온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직감을 해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소. 그러니까 막 운다고요. 그리고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 이 땅에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지니까 이들이 막 울고 헤어졌는데 그들을 작별하고 나서 배를 타고 이제 두로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참 얼마나 이 장엄하고 얼마나 그 가슴이 찡하고 얼마나 비장한가 그런 말이죠. 자, 4절에 한번 봐요. 4절. 자,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바울을 아껴서 가지 마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큰 화를 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사정을 해요. 근데 바울이 강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0장에 23절과 24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성령께서 바울이 지금 모르고 예루살렘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각 성에서 나에게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 여정이 결코 순적하지 않고 나를 체포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렇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 성령께서 환난이 기다린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가겠다고 강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로에 도착하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가면 안 됩니다. 가시면 분명히 잡힙니다. 지금 다 알잖아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지금 온갖 거짓으로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한 죄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짓말로 복음 전했다는 것으로 체포를 할 수 없으니까 온갖 거짓말로 바울을 죽이려고. 자, 지금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정부의 힘을 입어서 고발, 거짓 고소해서 예수님 죽였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미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과 행정과 모든 것이 넘어간 상태예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발하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요. 그래서 헤롯 왕의 힘을 입어서 죽이려고 야고보도 이미 죽었고 근데 베드로는 극적으로 감옥에서 주님이 살려줬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계속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틈만 나면.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있지만은 이건 이제 테러를 하겠다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도덕적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행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미움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는 미움을 받았다. 오늘 우리와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행실 때문에 미움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 정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이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너무 지금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럽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예배가 생명이라는 말을 지금 못해요. 평소에는 제가 그 소리 자주 했습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다. 우리가 다 아멘했습니다. 내가 요새 그 말을 못해요. 왜냐? 내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다. 근데 왜 안 보이게 하냐? 예배가 생명이면 온 교인들을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체포를 당하든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욕을 먹든지 예배당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럴 때 더 뜨겁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도 나오라고 말을 못하면서 무슨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금 제가 예배를 생명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모순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강행하지 못해서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따가운 시야. 세상의 따가운 시야가 뭐가 그렇게 무섭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나중에 복음을 못 전하면 어떡할 건데. 그들의 영혼이 이걸로 영영 마음이 다쳐버려서 교회 아주 학을 띈다. 그리고 치를 떤다. 교회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다. 이런 엄청난 댓글들이 이렇게 실려있는 판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를 나쁘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예배를 강행하고 예배를 막 드리는 분들 예배를 강행한다는 표현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그러는 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이해를 받는 게 아니고 지탄을 받아요.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 앞에 복음만 제대로 전하고 윤리와 행실의 측면에서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았더라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부대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실은 야야 교회가 무슨 돈 벌려고 하는 집단도 아니고 교회가 뭐 일부러 코로나를 일으킨 것이냐? 응? 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아 술집도 있는데 교회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말을 해주면은. 정부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할 텐데 여론이 더 나빠요. 감싸주고 싶어도 감싸주지를 못해. 그 이유가 뭐냐? 복음만 전했더라면 이 결과가 안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실이 잘못돼서 지금 지탄받고 있다. 우리를 깊이 돌아봐야 할 시간. 이런 이야기와 징조는 이미 8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열매로 딱 나타나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몹시 두렵고 경계가 되는 것은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교회가 무너진다, 더 이상 안 모이게 된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고 정말로 무서운 건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데 너무 큰 장애물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 이걸 어떻게 희석시킬 거야. 앞으로 30년은 죽었다 하고 선한 행위를 해야 교회가 그 이미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 그러면 이미지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다 그렇겠습니까? 국회의원 중에서도 정말로 밤낮으로 몸을 안 가리고 정의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겠어요? 있겠죠.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있지 않겠어요? 정말로 정신 차리고. 근데 싸잡아서 우리조차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교회나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해서 미움을 받아야 그것이 영광이고 하나님께 상급이 되는 것인데 복음을 지나치게 전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니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욕을 지탄으로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와 우리 차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이런 만류를 물리치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가보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언까지 해요. 11절 한번 봐요.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가 대단한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이렇게 응? 몸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 예언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차 세 번의 사인이 있었어요. 이제 잡혀간다.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바울의 제자들이 말렸고 그리고 아가보가 또 이렇게 직접적 예언을 했고 근데 바울은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맡기신 사명 때문에 간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323장을 저희가 불렀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찬송 지금 몇 년 만에 불러봤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가기가 싫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이 찬송 신학 졸업할 때 불렀거든요. 그래서 신학생들도 아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이 찬송을 이렇게 웃으면서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골라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불렀다고. 네? 이게 현실이에요. 골라골라 가요. 월급은 얼마냐? 어? 장학금은 주냐? 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거리는 어쩌냐? 멀면 안 와요. 일산 지역에 전도사님들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학교가 없어요. 멀어. 가까운 데도 지천인데 서울 같은데. 응?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유종옥 사모님이라고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하는 사모님. 그 귀한 어른인데 그 남편분이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죽을 뚱 말뚱 연단받고 고생해서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들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어쨌든 그런 일은 차후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학교를 느지막하게 마치고 종신대를 마치고 목회지를 어디를 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기를 제일 먼저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도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주의 일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뭐 특별히 잘 먹고 잘 살지 않은 게 아니라 좀 조건이 갖춰진데 조금 더 안정된데 그런 데서 시작하고 싶지 나부터라서도 누가 어설픈 데서 시작하고 싶겠어요. 농사를 짓더라도 좀 반듯하게 기경된 데서 씨를 뿌리고 싶지 산골짜기 가서 그거 개간해서 하라 그러면 어설플 거 아닙니까? 뭐 특별히 잘 먹고 잘 살자고 나선 길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주형이 종이 된다는 것은 소양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각오는 갖고 시작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두 군데인가 세 군데서 이제 파트로 오라고 했는데 그 중에 기도를 해보니까 제일 힘들고 누구든지 가기 싫어하고 꺼리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남시행가 있는 장애우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곳에 사역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대. 내가 그 책의 그 간증을 보면서 나는 갈 수 있을까? 나는 아예 지혜로워서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가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그런 걸,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에 교회들이 유지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도 안 되고 사례비도 못 주고 그렇게 어려운 교회에 가서 거기를 세워놓고 자리를 잡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온다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물려주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난데없이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의논도 안 하고 러시아인가 어디 저쪽에 추운데 거기 선교를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가기 며칠 전에 이야기 통보해버려,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너무 야속하고 속이 상하더래.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셨는데 가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거기에 교회에 세워놓고 정말 주의 일을 잘 해놓고 나오셨는데 귀를 하나 잃고 왔어요. 귀. 추위에 이거에 동상 걸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청각을 하나 잃어버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우니까, 사모님이 우니까 목사님이 귀 하나 잃고 교회 하나 세웠으면 낫는 거 아니야? 그걸 웃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분이 있냐 이 말이. 지금도 교회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저쪽에 어디 수일인가 미아리에서 목회하시는 걸로 아는데 사모님은 노숙자하고 남편은 거기서 참 어렵게 목회를 하세요. 얼마나 상이 클까.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부서도 힘든 3D 업종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학교 교사가 부족하다고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꺼린다는 거야.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나, 교회 안에서. 교사, 주차봉사, 뭐 이런 거 서로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많은데도 그거는 모자라서 난리다는 거예요. 해가 바뀔 때마다 교사가 부족해서 난리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간다면서 쇼핑만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만 똑똑 따먹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양가 있는 밥만 먹어봐. 배 터져서 배 불러서 죽어. 당뇨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죽는 거예요. 운동도 해야지. 운동도. 헌신도 해야지. 십자가도 질 줄 알아야지. 그래야 건강한 것이지. 이걸 안 하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2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아골골짝이 어떤 골짝인지 압니까? 죽음의 해골골짝이.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과 큰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소돔이 어떤 곳인데? 동성애하는 곳 아니에요. 음란하고 폐역한 곳에. 우리가 그곳에 사랑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죽이네 살리네 밉네 어쩌네 안 쳐다보네 난리인데 소돔 같은 거리에도 우리가 너무 걸어가니까 소돔 같은데 못 가요. 거기에 사랑 안고 찾아갈 수 있는가? 종기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지금 그렇습니까? 멸시 누가 하고 천대하면 그 자리에서 자존심 상해가서 얼굴 붉어져가지고 다시는 이거 안 한다고. 다시는 이 사람 상대 안 한다고. 멸시천대 모든 고통은 주님이 받는 것이 당연하고 종기 영광과 찬송은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찬송 하나하나가 우리가 부르기는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몰라서 가서 환난을 당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누차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시련이 있다. 그렇게 이미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바울이 거기를 간다. 그러면 성령의 깊은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아보자 그랬어요. 정말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뜻이었는가? 그렇다면 아예 막아버렸겠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 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 가기는 가야 한다. 누군가는. 그리고 로마로 가야 돼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고난과 옥살이를 했지만 잠시 풀려나가지고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이런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길이 힘들고 가시밭길이니까 누군가는 가야겠는데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넓은 땅에 누구도 보내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담대히 말해요. 주여 내가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입을 부정한 입술을 지진다고. 그리고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게 소명장이라고 해요. 이사야 6장이. 누군가는 가야 된다. 손양원 목사님이 6.25 동란 나고 여수에서 나환자들 섬기고 있을 적에 공산당이 밀어닥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배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목사님 일단 피하시라고 왔다 하면 목사부터 죽이니까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능히 살 수 있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귀한 줄 아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잡혀서 죽기에는 너무너무 아깝고 애석하니까 목사님 훗날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걷어가지고 작은 돛담배를 만들어가지고 피신시키려고 손 목사님을 피신시키려고 그러는데 손 목사님이 교회를 버려두고 양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가느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셨다. 손양원 목사님. 지난번에 신안 중도에 가니까 문중경 전도사님 이분이 그 신안 앞바다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2,000명이 예수입니다. 2,000명. 90% 복음화시켰어요. 지금도 그 섬들에는요 얼마나 기독교 신앙이 뿌리 깊게 남겨 있는지 섬에 술을 안 팔아요. 술을 안 팔아. 술을 찾는 사람이 없어. 그 섬에서 술을 먹으면 이 사람은 이상한 놈이야. 어떻게 이 섬에서 술을 먹냐. 청정지역이 있더라. 청정지역.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냐. 한 분의 희생 때문에. 문중경 전도사님. 두 달에 하나씩 신발을 떨어뜨리면서 복음 전했던. 그로 통하여 기라성 같은 우리나라 한국 거물들이 나와. 영적 거성. 이대 동대문 부속병원 옆에 가면 중앙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섬기셨던 이만신 목사님. 그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 CCC 김준권 목사님. 내적치의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문 전도사님의 제자들이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있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에 있을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제자 만들어졌어. 바울이 곳곳마다 제자가 있잖아. 자기 말 잘 듣는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문중경 전도사님이 6.25 동란 나가지고 거기까지 공산군들이 들어오니까 복음 전하는데 교회마다 싸잡아서 잡아들이고 죽이고 순교를 하고 그래가지고는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도망을 가라고 사람들이 사정을 하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중도에 들어가가지고 그 섬에서 잡혀가지고 바닷가에 질질질 끌려가지고 여러 사람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문전도사님이 사정을 했어요. 이들은 풀어주라. 이들은 잘못이 없다. 내 잘못이니까 나를 죽이고 이들을 살려주라. 그랬더니 누군지 몰랐는데 소문은 들었잖아. 문전도사님에 대해서. 일본, 북한 공산당도 그놈들도 소문은 들어서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대. 네가 시암탁 반동이다. 시암탁이라는 영이 위에 무슨 말이냐. 너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시암탁. 자꾸 알을 나니까. 시암탁 원흉이라고 눈을 부라리면서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인 다음에 목에다가 총을 쏴서 문전사님을 바닷가에 죽였어요. 그리고는 무서우니까 시체도 걷어가질 못하고 바닷가에 놔둬버리니까 나중에 8일 만에 사정해가지고 문전도사님 시신을 수습하러 갔더니 햇볕에 소금 바닷물에 찌들어가지고 시커멓게 시체가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 장례식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문전도사님 돌아가실 적에 김구 선생 돌아가실 때보다 더 많은 장례 행렬이 모여서 슬픔을 애도했다. 김구 선생 국장으로 치를 때보다 더 많은 애도곡들이 모여서 문전도사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슬퍼하며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성질머리 하나 못 고치고 불편하는 거 하나 감수하지 못하고 누가 싫은 소리 하나 하는 것도 못 견뎌가지고 다니네 마네 믿네 안 믿네 있다고 소리 나고 돌아다니고 감정 하나 조절을 못해가지고 상처받았네 어쩌네 저쩌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유약한지 아세요? 우리도 모르는 채 원시 속에 화초가 돼 있어요. 신앙인들이 목사 애들의 잘못이 커요. 목사들의 영성이 바닥이라다 보니까
뭐 나올 게 있어야 나오지. 뭔가 본이 돼야 뭐 저부터서 뭐 순교를 합시다. 그런 말이 먹히기를 하지. 서로 사랑하시오. 니나 잘해라. 십자가를 지시오. 너나 찍어라. 이러니까 십자가 져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말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나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떳떳하게 예수 믿어라. 엄마나 똑바로 믿으시오. 속으로. 그럴 걸 아니까 말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의 안 되니까. 예수 믿자.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힛끗 쳐다보고. 아빠나 똑바로 역할 하세요. 속으로 그러잖아. 겉으로 말은 안 하지. 때려 맞을까 봐. 속으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알아. 그러니까 그냥 울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됐다. 자식 하나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려면 10년은 투자, 10년. 10년을 양보하고 10년을 섬기고 10년을 눈물 뿌리고 10년을 자아를 죽이고 10년을 계속 손해를 봐야 한 영혼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죠.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계속 그러는 거죠. 말씀 매질랍니다. 혼내는 게 아니에요. 말투가 그런 것이지. 혼내는 게 아니고 내 자신도 그렇게 못 사니까 답답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른 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약해져 있어요. 그것은 약해지려고 해서 약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믿게 된 게 아니고 지금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이것을 위기라고만 하지 말고 이 코로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온실 속에서만 우리가 있다가 어느 날 온실이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밖에서 막 바람이 들어와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찬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못 견디는 화초는 다 죽어버리겠죠. 근데 여기서 살아남는 화초는 진짜 화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화초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떤 미래가 닥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갔어요.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 믿는 게 쉬운지 아세요? 꽃길인 줄 알고 왔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대. 아니 힘든 일 모르고 했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질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건 처음 봤대. 몰랐어? 세상에 나쁜 놈들은 교회에 다 있다는 거 몰랐어? 몰랐냐고. 죄인들의 집합소라는 걸 몰랐냐. 오죽하면 교회를 불렀겠어? 오죽하면 교회를 불렀냐고. 바꾸려고 주님이. 세상의 악질들은 다 불러다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그 중에 왕초가 목사 아니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이 오늘로 말하면 목사 아니요. 선교사고. 죄인 중에 왕초, 목사. 몰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넘어지질 않아요. 고난이 와도 이상한 일 당한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은 믿음이 처음부터 잘못 생각을 하고 시작하니까 고난이 오면 와 뭐 이런 일이 있냐는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에서요? 너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걸로 생각하지 마라. 착각이다. 당연한 거야. 너희가 받는 고난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 곁이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참아낼 수 있지?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하나님 영광 받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영광을 돌려라. 똑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이 확고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명 잊지 말고 부름받아 나선 임은 어디든지 가고 알곡을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서 그리고 멸시천대 모든 것은 우리가 받고 존귀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뭘까요? 힘드니까 가지 마라. 어려우니까 이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주여,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철든 사람이 고생하는 겁니다. 예? 철든 자식이 고생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다른 자식들 부모 안 모신다고 할 때 철든 놈은 부모를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모시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철이 든 거예요. 내가 가야지 누가 가냐. 우리가 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 전하냐. 내가 전해야지. 누가 손해봐야겠냐. 내가 손해봐야지. 누가 이 힘들고 귀찮은 일을 감당하겠냐. 내가 해야지. 영적 철이 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이 떠짐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눈이 떠졌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지요. 주여, 우리에게 눈 떠지게 해주시고 안 이상, 깨달은 이상, 눈이 떠진 이상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바울이 그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두렵습니다. 믿음도 없고 정말로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망설여지기도 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군가는 가야 하는데 누군가는 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억울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조롱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내가 진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누구에게 이 짐을 맡길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짐을 지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이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선 우리 모두 어딘지 가겠다고 우리가 감히 찬양은 했지만은 실상은 우리의 삶에 실제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 길이 가능한데, 죽어야 순종할 수 있는데, 죽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답은 알고 있는데 길이 너무 멉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일행은 그들의 장래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불의함이 기다리에 있음을 알고도 그 길을 갔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가는지, 왜 내가 밥을 먹는지,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가는 인생은 얼마나 분명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 분명한 사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흐리멍텅하게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왜 이 길을 가는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알고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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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